애월읍 중산간 마을인 애월읍 상귀리 그리고 수산봉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수산리는 사삼 당시 평범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수산리 예원동이 산간 지역으로 가는 길목인 상귀리와 맞물려 있는 까닭에 사삼 당시 피해 상황 또한 비슷했다. 애월읍 중산간 마을은 토벌대의 높은 전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역이었다. 특히 동쪽의 인근 마을인 외도동에 군인들이 주둔함에 따라 애월읍 동부 지역은 주요 타깃이 되었다. 따라서 상귀와 수산리는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117명에 이를 정도로 인명피해 또한 컸다. 음력 9월 스무 여드렛 날 돌아가셔가지고 일년 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우리 마을의 피해자가 5명 다섯 사람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날도 우리 형님이 피해를 당하게 된 것도 대부분이 당시에는 밭에 지금 추수기니까 그때가 추수기니까 밭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추수하는데 도와드리려고 추수하려고 밭에 가 있는데 난데없이 군인들이 뭐 저쪽으로 저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뭐 이상해도 우리 형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은 71입니다만 71인데 뭐 그러니까 그때 17, 18 그런 정도인데 지뢰금 먹어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뛰쳐나 군인들이 보이니까 한창 추웠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그렇게 해서 뭐 뛰쳐났다고 해서 멀리는 안 갔고 나중에 보니까 이웃밭에 가서 그 저 밭담만화 의지해서 그대로 몸만 머리만 숙여 있다가 바로 닥치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작은 시 아버님 그 전해 가을에 지금 저 음력 9월 21일 날로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시 아버님네하고 저 시 아버님네는 이두왕 사는데요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라면 지금 저기 타원동에 갔다가 어디 오다가 어디 좀 몸사 불편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기 어느 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 있는 걸 좀 본 사람이 있던 모양이라면 신경인 거기서 이제 책 보고 있는데 이제 삼성에서 막 저 삼서방에서 저 총소리가 나니까 이제 집으로 와야겠다 하연 산 밖으로 나와서 한 발거리 좀 나오니까 총소리가 나는데 그 옆밭에 일러던 사람이 보니까 총 맞은 하연 총 맞아가지고 이제 걷지 못하니까 막 그냥 기어오는데 또 두 번째 또 총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48년 음력 9월 28일 김태숙의 형 김태석을 비롯해 마을 사람 5명이 속칭 동머흘에서 수확차를 맞아 밭에서 일하던 중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올해 81살이신 이춘봉 할머니의 남편 또한 음력 9월 28일 동머흘에서 희생됐다. 우리들은 어머니하고 그 산딜 가란 피는 뒤 그 조건때 내가시 쪽에 내가시난 우리 아기아방은 소매길에 그 내창으로 영인에 매개 쪽에 매긴데 우린 저래 바른 저 위가 고성인데 고성들보다 막 사람들이 그냥 거멍한 사람들이 그냥 막 그래 갔다 저래 갔다 해도 우린 그거를 몰라서 산디만 그냥 비단분한 이 동네 요디 대쟁 할망이한 한 할망이 저 중에 간오다가 우리 구라 우리 밭들이 너무 우란 아이고 이 사람들아 산디빈 생각 어디 남신이 이 운역밭에 사람들이 총총 막 죽어시네 아이고 괜한 가슴이 금착하연 건부신마 우리 아방은 저기 숨어길에 간디 어떻게
아이 그래 그 말 고란 그 할망 고랑에 고라시면 모를 건디 그 할망 고르난 얼른 강북은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고 뭐 총총 사람들이 그냥 막 죽고 저 어디 고성은 스물 몇 사람이 죽었지 막 허연한 막 그 그렇게 철린 사람 댕에도 그것이 군인인데 그때엔 초번이니까 아이고 경의시민 아이고 저래 어중간한 사람들 댕염꾼왕 영허지만은 우리 심장엔 일만 해주기게 일만 허단 분한 말자인 경 그 포일 헌 걸 모르고 막 이 천지가 그냥 그 군대 하나 오란 포여해 누난 그 소매지는 사람들도 알아서게 몰란 그 포위 속 왜 들어 누난에 죽어진 거 죽이. 그날 돌아가신 분 남편 마랑 또 누구 있어가? 얘엔 거슬리난 다이 조낸 소나 먹이 죽이게 또 일이나 하고 경백에 더 할 수가 싶다게 경은한 경은 사람들이 죽이. 경은한 그 사람들이 곧지영 솔맥에도 그때 막 그 군인들이 무슨 가멍 말 들으멍 좀 지레 몸에 말라야 들으면 초앙 쏘앙 내불고 회동 또가당 침어지면 겨우 경해시거래. 음력 9월 28일 동머흘에서 토벌대에 잡힌 사람은 5명. 그중 3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됐고 나머지 2사람은 동머흘에서 이곳 외도 초등학교까지 끌려와 근처 밭에서 총살됐다. 저 도군에 그 군인이 구련된 하던가 도군에 학교에 오란 사뭇 집북 사는 군인이 오란 못당 늘어지는 만경 착판 못 늘어졌으니게 경은한 걔나 그 안에 든 사람은 다 여편이나 소나이나 다 죽었거든. 원 그럴듯 글렀든 올랐든 다 그저 죄인이 되면 못당 모두라게 저 어디 우랭이 우편이 그리도 헌바디간에 고성 사람은 숨을 헌대 사람 못딱 죽여불고 이디서 하나 딱 빠진 건 도랑가당 말문 추노형 잘못하면 통숙방 죽여불면 그 자리에서 죽어불고 경이식 그런 게 우리 형님하고 또 한 분 저 순영 씨라고 저 동동네 뭐 유족들이 있는데 순영 씨라고 한 분은 외도까지 끌려가서 외도서 사살이 됐고 집단 사살이 됐다고 해서 당시에 뭐 시신을 찾아왔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때 그 피해를 모면했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뭐 아버지가 나중에 그때 그 상황을 말씀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당시에도 나이가 좀 뭐 들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군인 중에도 그 배낭을 집더랍니다. 배낭을 우리 아버지 앞에는 배낭을 지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데 광양 1, 2를 경유해가지고 외도까지 내려갔다 그럽니다. 외도 지서까지 당시에 지서가 외도에 있었으니까 지서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서도 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 저 뭐 지금 같으면 지사장이지 그런 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나이도 드시고 했는데 수 뭐 고생했다면서 거기서 방면에 저서 돌아왔다는 말씀을 뭐 들은 예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당시에 그 피해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저희 형님이나 이 뭐 그때 당시에 여기에 우리 친척들도 있습니다만 그날 피해 상황은 군인 밭에 가서 일을 들었는데 군인들이 바로 밑으로 올라와 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거기에 쫓기다가 그대로 바로 저 아까 말했던 장소 꽝둥이란 그 장소 그 밑에서 세 사람은 바로 사살됐고 두 사람은 외도까지 끌려가가지고 외도서 집단 참 사살이 됐다고 그럽니다. 48년 음력 9월 28일 동머흘에서의 사건 이후 13일 만인 48년 음력 10월 11일 도벌대가 또다시 상귀리를 덮쳤다. 이날 새벽 무장대가 신음지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벌대가 즉각 추격전에 나선 것이다. 48년 48년도 10월 10일 날 돌아가십니까? 돌아가 음력.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 솔단이 그 막 갈 추국 거두게 되놨어. 추국 거두고 했네. 밭에 소 말 이선에 그 밭에 좀 집에 뭐라 끌어오기도 불편하고 뭐 하니까 이제 밭에 한번 가둬 놔둔다고 놔뒀다가 그날 그 전날 저녁 어떻게 되냐면 저 구엄 구엄 그제 그 폭도들어오란 습격들은 막 그때 그 불부쪽으로 십쪽에 해놓으니까 거기서 그 응원된가 뭐 그분들이 이제 막 일로 그냥 뼈져서 마신 그 전날 아니 뒷날 드날 아침에 해놓으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소나 어디 태어났는가 이제 밭에 갔다 가서 보니까 막 그냥 삼삼아 이 꽉 포위식으로 해내 그냥 막 이 주일 막 그냥 포위해내 그냥 막 몰려오는 몰려올 때 나도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가가니까 같이 간다 하니까 못 가게 없지다게 너랑 오지 말아도 나만 가도 얼마든지 방 올 수 있으나 가자고 해. 경인 갑자다 간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저 이 상동 소항 쪽으로 해 소항 쪽으로 몇 사람이 왔어 마시 그 운데 그 토벌대들이 완 뭐에 가니까 이제 그 담임이 그냥 거기 아저씨 쪽에 숨음으로 어디 뛰지 못하고 아저씨니까 완 그냥 무조건 이건 뭐 밭에 와쟁이도 핑계고 너 이 산들에 산에 그 폭도들한테 뭐 연락하는 놈 아니냐고 해 그때 그냥 그때 그냥 직시 걔도 그것도 몰랐는데 이디 영감 그 영감도 돌아가 버렸수다마는 그 영감도 그 고성 밑에 거기 소 밭에 놨다가 이제 그 소반 오단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 하나 밭에 이면서 응응 하는 소리 난 딱 그 영감이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라 마시 양자 안자 국자 양안국이라고 해 하루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사람의 우리 부친님 이름 거느리면서 우리 부친은 벌써 저 죽었다고 정이 내기다 즉시 그 영감이 오라 연락한 즉시 가십시오 예 같이 가봤다 그 상황이 어떨까요? 뭐 다 그냥 사람 죽여두고 그냥 도망가놓으니까 가보니까 뭐 죽은 사람만 시체만 있었고 그때 11명이 여기서 돌아가셨을 때가 어느 날이었습니까? 날이 그 안 했을까? 하여튼 그때서 지서여 안에 한 열흘인가 이선에 죽었을 거라며 그러니까 지서에 잡혀왔을 때 음력으로 그러니까 제서가 저 10월 11일인가 10월 초순인데 음력으로 10월 초순 무렵 이제 11명이 와서 근데 그 외로도 또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여기는 그냥 그 외로 지서에 그냥 저 뱉다가 여기서 그냥 뭐 여기서 뭐 무지하게 많이 죽었는데 그때 여기는 뭐 어떤 밭이었습니까? 밭이 돈들이 많이 썼는데 돈을 전부 캐버렸네 이런 큰물들 많이 써놨는데 이런 또 친척분 중에 이쪽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장인하고 장인인데 우리 유촌하고 장인 어른의 아까 수성동층이야 아니 네, 우리 장인이지 성함이 어떻게 계시죠? 송찬기 아 그리고 육촌 현재 육촌은 김두할 김두할? 네. 여기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 육촌 아들 또 그냥 김원재도 여기서 죽고 원? 원지 김원지 또 홍종삼의 종기, 홍종기도 여기서 죽고 그러면 수산이 분들은 이쪽에서 많이 돌아가셨나요? 네, 여기서 그냥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수산이 분들이 48년 음력 10월 11일 무장대의 신음지서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토벌대는 같은 날 이곳 지서 앞밭에서 양안국을 비롯해 상귀 4명, 수산 11명을 총살했다 가을인데 그 소위 그 옛날에는
이 방을 딱 가둬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그 거래착이라는 거 저 맷돌을 놔가지고 나룩을 자그마치 무술 묶어가지고 그 나룩을 떨었어요. 그 저 가을 추수를 거다다 놓고 집 안에서 그 올라가면 뭐 하느냐고 말이야. 그 배짱 크게 나는 올라가면서 집에서 앉아서 죽겠다고 해서 집에 있으니까 구원 신음지서에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뭐냐 잡아다가 그 당신 그 그날 그 그 저 잡아간 사람들이 수산에도 열 사람인가 열두 사람 돼요. 그날 며칠이었고요. 그것이 제서가 11월 아 10월 열흘 날인가 열흘 날인가 될 거예요. 그분들은 그 구엄에 와가지고 불붙 뜨기 전에는 내일 내놓는다 뭐 이렇게 전부 하다가 그 신엄 그 저 그 저 구엄에 와서 방화 붙이고 그냥 말로 사람 죽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뒷날 말에 그냥 몰살식이 벌어서 그 신엄 그 저 신엄 그 저 지서 곁에서 그냥 전부 말아 다 몰살식이 벌어서 그냥 내일 내준다 모레 내준다 하다가 헌구덩이 나와가지고 전부 몰살식이 벌었지. 48년 음력 10월 11일에 이어 이틀이 지난 10월 13일에도 토벌대의 빗질은 계속됐다. 토벌대의 추격전을 피해 당시 스물 안팎이었던 청년들은 모두 산으로 피했고 그 와중에도 미처 피하지 못한 마을 청년 3명이 희생됐다. 그 당시에 돌아간 거는 뭐 제가 어디서 모르겠습니다만 커서 들은 말로 고르면은 뭐 그저 아래에서 올라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디 그 당시에 행방됐다고 저는 뭐 제주도에서 행방된 건 맞지 않습니까? 어디서 육지 나가진 건 모르고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예 제주도에서 그때 아래에서 그 경찰들이 올라가지고 전 모사서 산들에 도망치다가 그 당시에 행방 불량이었죠. 그럼 뭐 도망친 게 언제쯤이었고? 예, 우리가 제사를 언제냐면은 10월 열이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를. 토벌대를 피해 산으로 피신했다는 이순암의 작은 아버지 이근하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48년 음력 11월 8일 당시 상규리에 속해 있던 수산이 예원동에 10여 명 또한 피해를 입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 유디 육춘사 지방도 막 그때 많이 잡혀갔으나 지금 그때 이 소항 사람 저 인태기 아방 요 저 선부 아방 우리 집에 요 운역 그래 저 창태기 뜻이 요 요디 저 보야 지방 뜻이 인관이 아방 저 요 현부 아방 그것만이라 뜻이 인태기 아방 저디 저 소항. 아이고 몇 혼 열 사람 산디요 몇 사람 산디요 나 기억나는 건 여덟 사람인데 양 그때 그때 심어간 사람들도 다 아이고 다 하나도 어서 마시다 형무소로 왔어요. 다 형무소 간 다 죽어서 죽여버렸신 데서 하나도 어서 마시다 하나도 어서 마시다 어땠긴 일부러 잡으러 왔어가 아니면 보이니까 잡아갔어 아 일허리 오랜 지서에 낭허리 오랜 허리는 난 출력감으로 다 지게들 지멍 일허리 나가십 죽이게 알고 있었다는 거네. 견한 다 예 견한 우린 감인 뭐 저 그 순경들 피허영 삶이 심어 잡혀가면 하고 아랑근에 살죽이 우리 뭐 나쁜 일 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피할 것이래 남몽들 다 가십죽이게 가난 조건조건 뭐 딱 심하산 다 보내본 거라 일도 안 시키고 예 일도 안 시키고 견한 요 우리 운역집이 요디 사는 사람은 또 하나 그 있었냐방 보내버렸대 그때 아지방네 올 때 보내있은 게 그 사람은 또 며칠 넣선 또 요 소왕들 막 우리도 못아오려나 사람 심어가고 해도 막 북북탈 멍서 뭐 애교부 멍서 뭐 요디 그 공회당역 옛날은 요디죠 합니다 게 옛날엔 그대 못아오려나 그냥 막 사람들은 뭐 와당 당원당 죽여간다서 뭐 두드리는 소리에서 뭐 안내 심어당 순경들로랑서 뭐 죽여간다 살려간다 하는 소리 나면 그 사람은 그때 심어당 우리 운역집 사람 유디 익선야방이라는 사람 저 강창택이라는 사람 그때 우리 연구자 심어갔던 그 사람은 돌려보내선 게 그때 심어단에 그날 순경 막 두드리다 한서 뭐 죽이단 못 죽이단 남은 거 심어가단 저 붉은질했는데 유디 있었다게 하기 위해 이제 중얼기신디 그 뒤가 웃고 죽여버리시나네 저 처자단 묻었나시 그 뒤하고 뜻이 이제 저 누게 우세기 아방하고 우세기 아방하고 뜻이 그 창음이라는 사람하고 소왕 사람 그게 시사 11월 3일 날 경위 잡아간 거지 예 그 놈을
걔는 그걸 동네 청년들 다 모이려 했단 그 중에도 몇 사람 마냥 출연한 거 아니고? 아니다, 걔 그때 걔는 못다 그 누게누게 우리는 아니고 이 반에 오라 하나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수항 사람은 들어 안 가신 지사 몰라도 이 일반이형 합니다 이디. 이 반의 사람은 소나인 다 간가라 마시 매집이. 매집이 가난 다 저 매집이형 해도 어린 수산들이 붙든다고 요디는 얼마 안 나오다게 요 동가름이나 요 가름만이나 몇 개 아닌데 다 간디 그 우리 시아지방은 어린 거엔 하고 이 우리 운역지 사람은 어떤 사연데 현 돌려보내서마지 아, 저 11월 달 8일 날 마시면 초 8일 날 그게 심어간 거라 마시면 어떤 헌철에 몰랐는데 육지 가짜 어떤 했지 해도 원숨을 못 들었나다 나중에 이제 그 숨을 헌설인가 두설 나사 인천 형무소에가 그랬는 편조하십니다게 네 편조란 저 막 추원 못 살까나 내북형 보내더니 너무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김기열 할머니의 남편 강창식은 인천 형무소에서 징역 20년을 판결받고 복역 중 6.25 전쟁으로 행방불명됐다. 그때 이장 당시 아 이장이 다 이제 모이라고 한다고 어디로 모이냐면 이 밭에 그저 그 요 회관 앞에 그디 그 밭이 좀 노란하고 그 묘가 있는데 묘 앞으로 다 모이는 합제다 그때. 헐수시 아예 나가면 하고 겨우 그 응원대 토불대들이 오라니 호박문 인사마시 무조건 나가라 나가 모이라. 그러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나가. 걔는 모인 데서 몇 사람 그래 영 보면서 너 나와 나와 형이 무조건 그냥 그 집에 내십시오. 그제 이 동네 사람 잡혀간 게 겨우 이 상동 하동이 있을쪽에 저 소항동 소행동을 모르고 이 불악 사람만 여섯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가 될 겁니다. 자문당서 자문당으로 바로 간 네 예. 예. 경찰이지 경찰맞이 구엄에 있는 경찰맞이 아니 구엄 어디 경찰 그때 구원 맞을 겁니다. 구원. 예. 걘 여기 여섯 분. 걘 바로 자원당간 총살해 본 거라고. 예예. 바로. 4.3 당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사건 중 한날 한시 72명이라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신엄리 자원당 사건. 이 사건으로 상귀리민 6명이 희생됐다. 좀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아버님이 주무시는데 이제 어디 지금 말하자면 좀 뭐 특공 옛날에 특공대라고 하면 뭐 토벌땡 그런 분 되신가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불러서 나가니까 행방불명돼가지고 한 달 반 이상 소식을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후 거의 두 달 되어서 소식 듣기로 어디 저 신엄 저쪽에 저 자원당이라는 어디 그 소란밭에 시체 어디 꼭 보인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서 그때 찾아다 묻었더니 이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었는데 토벌대의 마구잡이 색출에 의해 일어난 이른바 자원당 사건 신엄지서 아빠 총살 사건은 바로 군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특공대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이 저 제1차 어떠냐면 특공대가 조직돼 있어요. 그러면 구엄은 그 사람 내는 대동정년단이 제일 그 단체에서 7채번에 조직이 됐고 다음 조직된 게 뭐냐면은 그 특공대라는 게 조직돼 있죠. 그래서 우리 수산에서 특공대 이제 가가지고 저 중엄에 가가지고 그 강옥인의 큰 기아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몇 개리 이 특공대가 주둔해서 살면서 이 각 중산 간부라게 이제 그 방어를 했느냐면은 구엄, 수산, 신엄, 중엄, 장전 이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나와가지고 대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서태에 우리가 그 살았죠. 그 특공대는 경찰에서 조직 허리를 한 거고 자발적으로 한 거고. 아니
경찰에서 상부에서 특공대가 조직돼 가지고 그 경찰하고 같이 합동 작전을 하고 작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민보단이 형 모양은 다 있어나지 않았을까? 대동청년단도 다 있으실 건데 특공대를 따로 조직하라. 따로 조직해서 따로 했죠. 당시 18세부터 25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로 48년 음력 8월경 구성된 특공대는 도벌대의 작전에 착출된 선발대였다. 그 당시에는 저 민보단 해가지고 그 이제 지서 옆이 사무실 해가지고 민보단 거기 이제 뭐 몇 사람 영 민보단장하고 몇 사람 영 근무하고 또 특공대 오면 대기실 저 대기실이라고 해가지고 그저 막 한 20평 정도 되는 그 방에 해가지고 살고 이제 합숙하고 영에서 하고 또 겨우 딱 가서 뭐 어떤 사람을 영 거식행 이제 주의해 되면은 경찰관이 불일 호명해요 호명해요 누구누구 나오라 해요. 그러나 또 거기에 또 이제 하면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피해 불고 영하니까. 그리고 또 호명하는 사람은 그건 뭐 그 완전 경찰관들이 그 마음에 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외로는 저 토벌 갈 때 뭐 저 우리 어디 놀이구름 토벌인가 갈 때 그런 때 어떤 때 이제 같이 동원형 나가고. 특공대를 앞세운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났지만 토벌대는 음력 11월 중순 무렵까지 상규리에 소개령을 내리지 않았다. 13일 날은 우리 소개 내려가서 딱 음력으로. 음력으로 예, 하게. 양해는 혼달 냈지 않을까? 예예. 어디로 갔었을까 소개? 우리 이제 감원동 맞지. 그런데 우리는 학이 가서 살면서 살았는데 아까 폐동됐다는 요 분첨을 살다가 바로 그 전해에 47년도 우리가 여기에 집을 짓고 올라왔다가 이듬해에 그 사건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집이 있었고 저기는 우리 큰 형수님이 사시고 이래서 하다가 소개를 갔는데 이 상태도 소개를 가면서 집들을 소각당할까 봐 그 저 새로 인 지붕들을 전부 걷어내렸단 말이에요. 불은 피하려고, 화재는 피하려고 해서 이제 그 방화를 피하려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보니까 나중에 놔보니까 저 밑에 집은 전부 소각이 돼버렸고 속에 가서도 폭도들에 의한 피해를 봤어. 이상해. 우리가 간 집을 또 폭도들이 와서 태워버려. 그때 저 국민학교도 탔고 왜 나가 어렸을 때지만 그때 그 상황을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네나 그 집주인네나 폭도들하고 참 언쟁을 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서 내가 기억나는 게 이 집이 죄가 참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집이. 왜 집이 죄가 많느냐고 하니까 이 집을 우리가 오늘 탭지 않으면 내일 개가 와서 산다는 게 개가 들어온다. 난 그때 이게 뭔 말인 거였지 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이 들어서 보니까 치서가 온다는 말을 개가 온다고 말을 했어. 48년 음력 11월 중순 무렵 마을 사람들은 토벌대의 소개령에 따라 해변 마을인 학위와 구엄 등지로 소개했다. 소개 후에도 인명 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이 사람 죽은 사람은 폭도라 하여그네 이제 말을 일절 우리 아방 죽었지 울지도 못해서 경에 가면 죄 인혁도 죄도 죽어지 가보든 경은 친정에도 원 못 갔거든 못 가네 이제 그냥 속가일 허연에 저 외 누가 이제 사는디. 살아난 후젠 우리 친정 부모나 동생이나 아무도 원 동네 사람도 어디 간지를 모르게 모르게 경은한 이젠 그 동네 사람구라 계획은 안에 거저 이젠 헌 맷들이 신후제사 그 동네 사람을 만난 괴물을 우려먹 내오는 때에 어떤 건지를 모르고 계는 한 그때에 좀 고름을 건나시 이 선역집이 사람 광도 말을 못 꼬라 죽이 들게 견한 그저 인형만 썩 주위에 흐연 살지는 한
못 사나네. 아이고 어느 날로 떤건 7일 연역 무르키에. 연역 무르키에는 이제 다 이제 못 쓰시게 버려서 어디간 죽은 죽게나 신체도 못 찾아서 아버지는 옛날 돌아가버리고 저 어머니만 하나 살고 아들 하나 하고 이 다시 저 그저기 며느리 아기 경에 네 식구가 그냥 이재원 어디간 죽고 신체도 하나도 못 찾아.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어느 날 죽은 7일 나가 그들 가나 어떤 의심 알지만은 난 함께 이디서 그냥 이 상구리 설산 도군에 간 사람을고 함께 난 도군에서 이디 오정에도 그 저 사모 델런 사람 디무라 그네 그 무슨 직맹을 회사에도 오라나 쪽에 그 아이고 그 사람들 얼마나 못 보던 살고 저 무서워하시니 아이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가족 4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춘봉 할머니. 비단 이춘봉 할머니뿐만 아니라 소개 후 가족이 몰사당한 경우가 많다. 이른바 학위 초등학교 눈가무라통 사건 때문이다. 눈가무라통에 했는데 거기서 어디 그 학위 사람 면하는지 그 지적한 사람이 그 누구누구 무조건 행근의 영 같이 그 순경 뒤에 따르고 그 사람은 앞에 가면 손가락질 이 사람 영영합니다 딱딱 지금인 그 사람은 무조건 그런 애정을 개인의 그 그런 사람들을 다 왜 들어갔지 합니다. 그때 이 상규 쪽에서는 얼마나 뽑혀갔어? 그때 상규 분들 그 뒤에 잡혀갔다 나온 부인들도 있고 우리 저 감원동 간 때 이 학위대 저 이 지금 구민학교에 그래 못아 오려나니까 다 못아 오나니 그 다 심아서 이제 자원당 모란간만 딱 죽여버려 놨어요. 그때가 몇 월 달? 그때 우리 그 내려간 때는 이게 그때 내려 예 그 제가 21살에 죽여 우리 21살. 그때 봄이었까? 봄이 아니고 봄 아니나 21살이 아니고 20살인가 그게 저래. 우리 내려간 겨울에. 내려간 얼마 어성이구나. 예예예. 예. 그때 눈 감으라고 한 거지. 예예. 예. 그게 많이 그래 잡혀갔고. 예, 눈 감으려 내내 다 심어가 누디 우리 이 동네 사람도 경에 심어단 죽여버렸어 딱이. 예, 우리가 학위 갔다가 그저 대규실이가 국민학교 마당에 모이라고 해서 나갔다가 눈 감고 차출돼서 자원당에 가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산간 지역인 상규리에 비해 수산이는 당동, 예원동, 본동, 하동 등 4개의 자연부락 중 상규리와 맞물려 있는 예원동을 제외하고 소개령이 없었다. 바로 무장대를 차단할 수 있는 해변 마을 길목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소개를 안 되는 원인이 이 구엄의 문영백이라는 분이 대동청년당 문영백이 문기관이 이 강기현이 구엄은 이 애월급에서 한독당이 최고 최일 시초에 한독당 조직된 부락이 구엄입니다. 구엄에 그 학교집하고 구엄 그 한독당 집에 산 사람들이 불 붙여 불었어요. 하룻밤 와가지고 그게 그 48년도 저 그 해에 불을 붙이니까 이 우리 수산으로 그 산의 공비들이 전부 이 수산봉을 건너가가지고 구엄 국민학교고 구엄에 가서 다 출부를 놔버렸거든요. 그래 사람도 막 사살시키고 그래서 죽으니까 그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구엄 사람들이 광이 꽃갱이 뭐 낫 가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죽이러 오려고 하는 도중에 그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이 전부 그 어디 학위 지서장도 했고 외도 지서장도 하다가 구엄에 와 보니까 그 문영백이라는 사람도 똘도 죽고 자기 마누라도 죽었어요. 그날 저녁 밤에 산 폭주들한테. 그러니까 그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이 막 구엄 그 향원들이 전부 늙은이 젊은 혈끝이 다 모여졌으니까 이거 무슨 일로 모였냐 하니까 이 수산 가서 그냥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절대 우리는 수산 가서 수산을 그 불 붙이고 사람을 죽이고 하면 우리 갈 데는 바다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산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수산은 소개도 안 되고 그 방화
그 저 소각도 안 시키고 그대로 말해 우리 살아났다고 이렇게 그 말은 그렇게 전해 와요 지금까지. 근데 경찰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되는가? 아니 경찰 혼자 힘이 아니죠. 그것이 그 아주 그 지금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그 아주 그 저 높은 양반이요. 자기 딸도 죽고 자기 마누라도 죽었는데 왜 그 당시에 그 구원 부민들이 그렇게 가서 다 그냥 다 움직이는 동물 다 죽여버리자고 다 그냥 모였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했냐면은 방을 만약 예를 들어서 수산이 방어 능력이 안 된다면 구엄은 바다 물레를 가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장전 소길 금덕 전부 불바다 돼 있죠. 그러면 수산마저 그냥 하나도 없으면은 자기 방아 헐띠가 바다 물밖에 저 돌아날 군형이 말아 바다 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절대 수산은 가서 건드려서 안 된다. 우리는 수산이 없어지면은 바다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은 살아난 걸로 지금 우리는 전어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간과 해변 마을의 중요한 길목인 까닭에 무장대와 토벌대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상비리와 수산리. 117명이라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육지 형무소로 수용돼 지금껏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34명이다. 아버지 그냥 같이 저 잤어요. 그냥 그때 그 사태가 완전히 그냥 그 막 성원됩니다. 그냥 뭐 이제 진압이 안 되고 해. 그런데 한 밤에 한 12시쯤 되니까 그때 그냥 이 달도 없고 그냥 컴컴한 때인데 아 그냥 그 이렇게 그냥 그때는 뭐 이제 이 뭐 전기 같은 거 없고 뭐니까 뭐 좀 촛불 같은 것도 없은 상태 쭉에. 근데 한 12시경에 보니까 그냥 이 뜰 앞에 그냥 이 불이 그냥 환히 켜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웅성웅성 막 들어오듯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문 열라고 합니다. 문 열라고. 문 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는 그냥 이제 겁쟁이 가서 그냥 문을 싹 여니까 그냥 싹 들어와요. 그냥 싹 들어오는데 그냥 뭐 몇십 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어쩐 놈 문제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무장되죠 그냥 예. 들어와서 그냥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서로 그냥 어떤 그 몸싸움을 한 것 같아 마시는 게 난 뭐 또 같이 옆에 이제 누워 보니까 이렇게 한참 하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냥 그 뭐인가 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곡식을 떠는 걸 그냥 그 못 떨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막 몸싸움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이 그 당시는 뭐인가 이 천창 위주로 한 때니까 손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받아놓으니까 이 양쪽 손이 그냥 다 헐떨어지고 그냥 또 이런 뭐 이 가슴 같은데 옆구리 같은데 그냥 막 다 찌르고 해서 그냥 이 막 이 뜰 바깥에 막 이 마당 바깥에까지 가서 그냥 막 피가 그냥 막 뭐 말도 못하게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잡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이 곡식을 떨다 그냥 못 떨어서 이제 또 나갔어요. 편지 나시대 되게. 편지 오망해 나시대 편지 한 두 번 나나신 뒤 그건 무슨 어디 나들 말이고 당시에 그 이제 신고고 가면 그 어디가 아이고 우리 사진이라도 우리 사진도 혼자면서도 하도 모선 어디에서 돌아다니면 듣게 부르신데 제 사람 맹기르니 나가 허에 놔주고 나가 허다가이 시진이 시가 이 일을 허주기 친정 일을 어떤 경우는 이 경은한 이제사 저 먼춘에 간 양 돌아다니 세워네 이제 몇 개월아 친정 거는 그냥 양자 데려다 경은요 여기 시집에 거는 아들이 하고 오케이 시집에 거도 아들이 허 무장대 습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토벌대의 보복 희생양이 되었던 상귀 수산 사람들 토벌대의 마구잡이 색출에 따라 끔찍하게 총살당한 눈가무라통 사건과 신엄 자운당 사건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34명의 사람들 일가족의 생사조차 확인 못해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이춘봉 할머니의 사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